안녕하세요. JH 캠핑입니다. 오늘은 모처럼 만에 평일에 차박 캠핑을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멀리는 못 가고 서울 근교 대부도 쪽으로 차박 캠핑을 갑니다. 여기 가본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. 1년 반, 거의 한 2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차박 캠핑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또 가봐야 되겠습니다. 지금 여기 시화방조제의 조력발전소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. 이제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. 들어갈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개인 사유지라고 이야기합니다. 예전에는 저쪽 안에 가서 캠핑을 했었는데 지금은 여 바깥에서 캠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도착했습니다. 이제 물이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. 여기는 오늘 저 혼자 오늘 나 홀로 차박입니다. 오늘은 소고기 갈비살입니다. 아무것도 없습니다. 파김치. 파김치하고 와. 역시 파김치가 맛있네요. 오뎅탕의 우동입니다. 아까 계속 꺼져 있었네요. 왜 꺼져 있었지? 따끈따끈한
쌀쌀할 때는 탕이 최고죠. 저쪽 건너 보이는 쪽은 선재도, 영흥도 이쪽 같습니다. 그리고 사방을 쭉 둘러봐도 전부 이렇게 불빛이 다 있네요, 밤에. 물론 여기 가로등도 이렇게 있습니다. 가로등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이쪽이 굉장히 밝으네요. 저는 여기서 이렇게 차박을 합니다만 이렇게 밝습니다. 이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. 물은 밤에 들어왔다가 다 빠졌고 지금 현재는 뭐 뻘입니다. 뻘. 헬렌 쿠킹 채널에서 헬렌님이 가르쳐준 계란 볶음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밥알이 전부 따로 떨어져야 된다 그럽니다. 이렇게 뭉쳐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저는 계란 두 개만 넣겠습니다. 일단 밥알에 계란을 전부 코팅했습니다. 여기 소금을 조금 까놀라요. 그 다음에 참기름 까놀라요. 이걸 빨리 빨리 뒤집어야 된다 그랬죠? 파세리 밥알이 하니까 전부 떨어지네. 이제 다 됐습니다. 참기름 조금만 넣겠습니다. 아, 이렇게 곱슬곱슬한 밥이 되어버리네요. 그냥 여기에 들어서 아, 오늘은 뭐 할 생각이 없었는데 우연히 또 아침에 이렇게 되네요. 아침을 잘 안 먹는데 아침이 굉장히 많네요. 자, 오늘도 쓰레기는 집으로 가지고 가서 분리수거 하겠습니다. 오늘 메추리 섬에서 캠핑을 모두 마치고 돌아갑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